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 주방문. 차신전에는 5개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성소부부고, 조선무스당 신식요리지법 2개 나와 있고, 임원 16지 이렇게 해서 11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차, 역 주방문, 주방문 원문이고,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다수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벌레 먹지 않고 잘 헹군 밀을 깨끗이 씻어 펴 놓아 말린다. 약간 눅눅할 때 맷돌에 갈아 넣는다. 가는 못이나 배로 걸러서 끓여 식힌 소금을 넣고 적당히 반죽하여 손으로 조금만 얇게 밀어 참기름을 바른 쟁반 위에 늘어 놓는다. 기름이 배면 꺼내서 틀에 찍어서 기름에 튀겨낸다. 희고 붉은색 고명을 얹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밀을 깨끗이 씻어 펴놓아 말린다. 2. 약간 눅눅할 때 맷돌에 갈아 넣는다. 3. 소금물은 끓여 식혀서 가는 못이나 배로 거른다. 4. 밀가루와 소금물을 물고 적당히 반죽한다. 5. 손으로 주물러서 얇게 밀어 참기름 바른 쟁반 위에 펴놓는다. 6. 기름이 배면 틀에 찍는다. 7. 기름에 튀겨 희고 붉은색 고명을 얹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 모시 또는 배, 쟁반, 틀이 필요합니다. 차신전 5가지 중에 첫 번째, 저자명은 초의 장의순이고요. 1830년 차를 마시는 법에 대한 부분의 기록 명칭이고 음다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를 마실 때 손님은 적어야 좋은 것이다. 손님이 많을 때 수선스러워서 우아함을 잃게 된다. 홀로 마시는 것을 신령스럽고 손님이 둘이면 으뜸이고 세네시면 멋스럽고 대여섯이면 들뜨고 일곱여덟이면 이면 배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를 마실 때 손님은 적어야 좋은 것이다. 2. 손님이 많으면 수선스러워서 우아함을 잃게 된다. 홀로 마시는 것은 신령스럽다. 2. 손님이 둘이면 으뜸이다. 3-4시면 멋스럽다. 4-5시면 들뜨고 7-8이면 이면 배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신전 차의 빛깔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차를 마시는 방법, 두 번째 차의 빛깔, 다 색에 대한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는 맑고 푸른 색상을 띠는 것을 상품으로 치고 찬물 빛깔이 쪽빛에 하얀 빛깔을 띠는 것이 좋은 것이다. 누렇고 검고 붉거나 혼탁한 빛깔을 띠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치지 않는다. 찬물 빛깔이 하얀 구름처럼 있는 것이 상품이고 푸른 빛이색 물결이 있는 것은 중품으로 치고 누런 빛깔에 물결이 있는 것은 하품으로 친다. 신선한 샘물과 활활 타는 불길로 정성을 들여 차를 끓인다면 현명한 기술을 가진 형공이고 옷 같은 좋은 차로 맑은 물빛을 오려낸 것은 한 잔의 차에 절묘한 기회가 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조리법 1. 차는 맑고 푸른 색상을 띠는 것을 상품으로 친다. 찬물 빛깔이 쪽빛에 하얀 빛깔을 띠는 것이 좋은 것이다. 누렇고 검고 붉거나 혼탁한 빛깔을 띠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치지 않는다. 2. 찬물 빛깔이 하얀 구름처럼 있는 것이 상품이다. 푸른 빛이 된 물결이 있는 것을 중품으로 친다. 누런 빛깔의 물결이 있는 것을 하품으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신전 것이 섞이면 진을 읽는다. 점염 실진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는 스스로 진한 향과 진한 색과 진한 맛을 지니고 있으나 한번 불순물이 섞이면 그 진한 것을 잃는다. 물에 소금기가 있거나 차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차에 과일이 붙어 있으면 아니, 잔에 과일이 붙어 있으면 진함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는 스스로 진한 향과 진한 색과 진한 맛을 지니고 있다. 한번 불순물이 섞이면 그 진한 것을 잃는다. 물에 소금기가 있거나 차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잔에 과일이 붙어 있으면 진함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신전 초의장의순 다국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저웅은 차를 끓이는 다구로 은그릇을 쓰는 것은 사치스러움이 지나치니 자기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잘 깨지고 오래가지 못하여 결국 다시 은그릇으로 돌아간다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은그릇은 잘 사는 집에서나 쓸 것이며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주석그릇이 마땅하나 이것은 차의 색과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굴이나 쇠 그릇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차를 끓이는 다구로 은그릇이나 주석그릇이 별 차이가 없다. 차의 색과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다만 굴이나 쇠 그릇을 쓰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다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차신전에 대한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차의 관리, 다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를 만들 때는 정성으로 하고 저장할 때는 건조하게 하며 끓일 때는 청결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조결은 다도이다. 무자년 장마철에 방장산, 지리산이 칠불아원으로 스승을 따라가서 이 책을 등초에 내려와 이를 다시 바르게 쓰고자 했으나 병이 나서 중지하여 완성하지 못했다. 수홍 삼위승 때 시자방에서 다도를 알고자 하기에 정서하려다가 그 역시 병으로 끝내지 못했다. 고로 내가 참선의 여가에 억지로 붓을 잡아 이 다신전을 완성하였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이 어찌 군자만이 도리라 하겠는가. 많은 중들 가운데는 조주풍의 다도를 알고자 해도 이를 알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초사한 것이며 경외할 일이다. 경인년 봄 병으로 쉬고 있는 선승이 눈 내리는 창가에서 화로를 안고 삼가 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차를 만들 때 정성으로 한다. 2. 저장할 때 건조하게 한다. 3. 끓일 때 청결하게 한다. 따라서 정조결은 다도이다. 네. 정성, 조, 건조, 결, 청결. 이거는 다 다도라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5, 19세기 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경연에 나아가 강하다가 차를 전매하는 법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어찌하여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의 단속을 어미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대궐 안에서도 차를 쓰지 아니하니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이러하였다. 하니 시강원 김빈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 모두 기름진 고기를 먹음으로 차를 마셔서 기름기가 빠져 내려가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보통 때에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반드시 차를 먼저 내고 나중에 술을 들여옵니다 했다. 이렇게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규리법이나 규칙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소, 부부고, 허균, 17세기고요. 차, 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순천에서 나는 작설이 가장 좋고 변산의 것이 다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5페이지 차 설명에 대해서 차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차라하는 이름이 신농씨 본초나 안자춘추에서 이미 말하였으나 좋은 것이 오히려 적더니 그후 당나라에서 일어나 송나라에서 성하여 세상에 중한 것이 되었다. 김호민과 사경휴와 소동파가 서로 이어 말하기를 차가 사람에게 해롭다고 나무랐으나 후세에는 왕왕 의심과 믿음이 서로 반반이었다. 특별히 구기자와 국화 등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달여서 마시고 차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그 실상은 차가 아니요 탕과 장의 종류인 것을 잘못 부르는 것이다. 그러하나 차란 것은 양치질을 할지라도 결단코 많이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씨 요리제법 두 번째 기록입니다. 225페이지. 앞에는 차 설명에 대한 내용이 또 밑에는 차 달이는 법에 대한 전차법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글자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7인치 이상의 태블릿이나 뭐 모니터에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시기에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요.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무릇 차는 산불에서 달인다. 산불은 숯불에 불균이 많은 것을 가리킨다. 마땅히 탕을 만들어야 하고 비는 아니한 것을 가지고 차를 만들 수 있다. 비는 탕보다 여러 번 끓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선 눈 같이 방울이 헤져서 조곤조곤 소리가 나다가 중간에는 사방으로 샘솟듯 하다가 차차 구슬 연한 것 같이 되고 나중에는 물결이 뛰고 물균이 온통 사라지는 것을 노량이라 이른다. 세번 끓이는 법도 산불이 아니면 능이 되지 못한다. 또한 찬물을 숯불에 끓이다가 냉수를 넣고 또 끓이고 또 냉수를 다시 넣어 끓인다. 이렇게 세 번을 하여야 찬물이 된다. 끓이는 것은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한다. 오래 끓이면 쓰기가 쉽고 물 끓는 소리가 시냇물과 소나무 바람 소리와 같이 나거든 곧 내려놓고 끓는 소리가 그친 후에 다른 병에 옮기고 불에 놓지 말고 따라 쓰는 것이 절차에 마땅하다. 요즘에 점다라 하는 것은 무슨 차든지 끓는 물을 아무 그릇에나 따라서 조금 끓는 기운이 닿을 만하거든 차를 넣으면 우려날 것이다. 그때에 따라 마시고 또 더운 물을 부어서 마시기를 두세 차 한다. 만일에 끓는 물을 곧바로 붓고 차를 넣으면 끓는 김에 차가 한 번에 다 우러나서 맛도 쓰고 다시는 물을 부어도 차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그릇에 잠깐 따랐다가 차 우려내는데 붓고 차를 넣었다가 차중에 따른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무슨 차든지 끓는 물을 아무 그릇에나 따른다. 2. 조금 끓는 기운이 닿을 만하거든
차를 넣으면 우려날 것이다. 3. 그때 따라 마시면 또 더운 물을 부어서 마시기를 두세 차례 한다. 2, 3차 한다. 만일에 끓는 물을 곧바로 붓고 차를 넣으면 끓는 김에 차가 한 번에 다 우러나서 맛도 쓰고 다시는 물을 부어도 차가 되지 못한다. 다른 그릇에 잠깐 따랐다가 차 우러나는 데 붓고 차를 넣었다가 차종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종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원기를 보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차. 여지장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계피새냥 정향 2푼, 오약 달인 즙 반근, 축사인 새냥을 잘게 썰어 달여낸 즙한 대, 생강즙 반 잔. 위 재료를 각각 물에 가라앉혀 맑게 걸러낸 것을 서로 잘 섞고 설탕 두대 반을 넣어 온그릇이나 돌그릇에서 끓여 걸쭉해지면 걸러내어 마신다. 그거가 배정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계피 3냥, 정향 2푼, 오약 달여낸 즙 0.5근, 축사인 3냥을 잘게 썰어 달여낸 즙한 대, 생강즙 0.5잔을 각각 물에 가라앉혀 걸러낸다. 2. 걸러낸 재료들을 잘 섞고 설탕 2.5대를 넣어 끓인다. 3. 걸쭉해지면 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